안녕하세요. 도그워치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고가 명품 시계들을 매번 구매하기는 불가능해서 접근성이 좋은 저가 시계들 위주로 리뷰를 하는 게 현실인데, 뭐 그래도 나름대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양한 시계들을 발굴하고 직접 구입하고 뭐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뭐 시튜버로서의 사명감은 전혀 없고요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시계 사... 근데 처음으로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취향이 아닌 시계를 구입해봤습니다. 인정. 바로 스마트워치. 솔직히 시대가 시대인지라 스마트워치들이 더 많이 팔릴 겁니다. 사실 저는 스마트워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마치 이건 시계 수집가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, 뭐 그런 개소리. 저한테 스마트 기기는 핸드폰으로 충분하거든요. 어차피 핸드폰도 지금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데,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중되지 않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굳이 스마트워치를 사야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솔직히 뭐 그닥 감흥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입한 스마트워치는 샤오미 어메이즈핏 네오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. 일단 박스 별거 없고요. 구성품도 별거 없고요. 간단 설명서에 한국어가 포함된 건 칭찬해주고요. 일단 첫인상은 그냥 시계. 시계는 시계니까 일단 스펙을 알려드리자면, 케이스 크기는 41mm, 두께는 11.7mm,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지만 러그 길이까지 더하면 럭투럭은 46mm 정도입니다. 크지도 작지도 않는 평범한 스펙이지만 스마트워치로 본다면 좀 아담한 크기이기도 하네요. 샤오미? 화미?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샤오미에서 만든 스타트업 회사라고 합니다.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. 32g. 착용감은 상당히 좋네요. 그리고 이게 장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놓고 스마트워치처럼 안 보여서 뭐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네요. 사실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핸드폰 앱이랑 막 연동되고 뭐 심박수 측정이라던가 뭐 만보계, 날씨 등 기능들이 참 많을 텐데 기능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. 솔직히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 스마트 기기를 거부하는 저조차도 인정할 만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알려드리자면, 우선 백라이트. 시인성 완전 좋고요. 상당히 밝아서 이 시계가 일반 전자시계였으면 이건 정말 장점이었을 것 같네요. 암튼 조명은 정말 좋긴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이얼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. 군더더기가 없고, 쉽게 말씀드려 뭔가 좁은 면적에 여러가지 정보를 구겨 넣은 듯한 뭐 그런 답답함이 없는 게 좋고요. 딱 필요한 정보만 시원시원하게 큼지막하게 표시를 해주는 건 좋은 부분이네요. 파워리저브? 라고 해야 하나? 암튼 배터리도 28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 잘은 몰라도 스마트워치 중에선 긴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. 총평입니다. 어메이즈핏 네오 모델은 나름대로 스마트워치이면서도 가격은 4만원대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, 대충 이렇게 생긴 카시오도 한 4만원은 하거든요. 사실 기능적인 부분들, 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수치적인 가성비는 일반 시계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고민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생긴 것도 얼추 그냥 일반 시계처럼 생겼으니 딱히 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취향이 아니라면서 은근 요즘 계속 차고 있으니까 암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. 이런 애매한 부분은 그냥 여러분의 결정으로 맡기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